나는 지금 안면도 수목원을 둘러보기 위해 수목원 입구에 왔습니다. 아름다운 소나무 숲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며 소나무 향기를 남기고 가네요. 안면도에 위치한 아름다운 수목원입니다. 넓은 면적과 다양한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길 모퉁이에는 안면난초가 피어 있고요. 아직도 쌀쌀한 날씨인데도 운용매는 꽃을 피었네요. 운용매라는 이름은 나무가 용이 승천하는 모습의 줄기를 갖고 있다 하여 운용매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네요. 산책로를 걷다 보면 하얀 목련이 봄바람에 한들거리며 나를 유혹하는 듯 살랑거려요. 목련은 꽃이 피는 걸 보면 모두가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꽃눈이 꽃이 지면서 생겨서 겨울을 나다 보니 따뜻한 남쪽이 빨리 자라서 봄이 되면 북쪽으로 기울어져 꽃을 피는 거래요. 자연은 참 신비스러워요. 할미꽃이 청순해 보여요. 꽃이 지면 암술대가 남는데요. 흰 털로 덮인 열매의 덩어리가 할머니 머리 같다 하여 할미꽃이라 하며 백두용이라고도 한다네요. 옥수초는 2월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눈이 와도 눈 속에서도 견디는 강한 꽃이랍니다. 키가 작고 청색꽃을 피우는 앙증스런 녀석이네요. 돌단풍은 영월계곡 바위 틈에 피어나는 꽃인데 수목원에서도 볼 수 있네요. 이름은 생강나무인데 생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네요. 가지에서 생강 냄새가 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나. 바람에 흩날리는 야생화는 남산제비꽃입니다. 안면도 수목원 여기저기 많이 피어납니다. 지피원에 와보니 헬로보루스 오리엔탈리스. 이 꽃은 2월에 피면 12월까지 지지 않는 꽃이라네요. 책백나무 친구 삼아 걷다 보면 남석원이 있는데요. 소사나무 분재 등 수양뽕 나무가 있고 옆에는 예쁜 꽃들이 잘 가꾸어져 있네요. 산책로를 걷다 보니 나뭇가지 사이로 저 멀리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네요. 옆을 보니 향기로운 꽃내음이 새소리와 함께 나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멋진 반송이 눈에 들어오네요. 와, 정말 멋져요. 반송을 가꾸시는 분들이 열심히 손질하고 있어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안면도 수목원에는 40여 그루의 아름다운 반송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송이 6그루가 있대요. 여기는 아산원이네요. 정자가 있고 연못에는 금붕어가 노니는 정원이네요. 흰 목련이 질 때면 정목련이 피어나는데요. 흰 목련은 청순하게 느껴지고 빨강색 목련은 강한 느낌이 드네요. 이제 봄이 온 건가요? 따사로운 햇살과 파란 하늘이 조화를 이루네요. 산책로와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휴식과 자연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안면도 수목원은 2월 중순부터 복수초, 누룩이 등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벚꽃 목련 등이 피고 나면 철쭉 그리고 작약꽃이 황홀하게 피어납니다. 몇 장의 사진으로 아름다운 풍경 감상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체크해주세요. 감사합니다.